너무 좋아, 개좋아. 아, 개좋아. 아, 너무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저는 이번에 이제 빠져보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두 분 받으시죠, 형님. 어? 뭐라고? 마지막 두 분 받으시죠. 오케이. 아, 조심히 들어가시고. 스트라고? 좋은 저녁 보내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뵐게요, 형님. 늘 잘 지내십니다. 조심히 네. 들어가십시오, 준서 씨. 준서 씨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들. 나도 네. 바로. 자, 네. 아, 저 바로 저 한강에 발 담글게요. 아우,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유. 원하시는 분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러싱 파이님? 뭐라고? 네, 아, N으로 시작하는 분 있었는데? 너신님? 어, 안 계신 거 같은데? 너신님 없지? 그럴 때는 어. 오늘 아, 오케이, 오케이. 예. 어, 두 번째 분입니다. 오케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서는 몇 살이시죠? 저 망원 사는 25살이요. 5살이요? 네. 아, 그렇구만. 네. 해보셨죠? 아, 저요? 오, 오, 오 흔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저요? 아, 딱히 네네. 그런 의미는 없는데. 어, 제가 소개를 하자면 이분이 네. 저희에게 이제 어, 이거. 케이스. 어, skinny brown이라고 써 있는 이 케이스, 그렇죠. 와 이제 명호가 지금 계속 쓰러뜨리고 있는 핸드폰의 케이스를 어,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손재주가 좋으신 네, 분,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 어, 핸드폰 케이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케이스를 잘 만드는 편이라 할까? 아,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맨날 이게 보이거든요. 아, 저 맨날 거거든요. 봤어요. 그 케이스 잘 쓰고 케이스 잘 쓰고 있다는. 어. 네. 근데 이게 그립톡을 달아도 되는 재질인가요? 네, 그립톡 달아도 돼요. 그립톡. 오케이. 그립톡을 달아도 된다면. 저 이게 그 뭐지? 글씨가 많이 뭐 글씨가 글씨가 지워졌다고?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냥 네, 제가 새로 해드릴게요. 네. 이거 혹시 수정도 네. 가능한가요? 아 되죠. 오, 감사합니다. 계속 주면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어, 그 용 케이스가 굉장히 이쁩니다. 용 케이스. 감사합니다. 저는 폴리곤이십니다래요. 폴리곤 형님. 네. 폴리곤 님. 플로이곤 성님. 아, 플로이곤까지. 플로이곤 성님은 이제 네. 데이토나를 아우르고 계시는 어, 형님입니다. 형님 혹시 핸드폰 기종이 어떻게 되시죠? 기종 알려주시면은 네. 네, 형님이 이 케이스를 어 이쁘게 보셨나 봅니다. 아, 아 정말요? 제가 항상 이 케이스를 엎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아. 뭔가 울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엎어놓고 있는데 저 맨날 잘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뿌듯했거든요. 사실 이 케이스를 받기 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육한과 명호랑 같이 가서 이제 케이스를 샀었죠. 강아지가 달린 케이스를. 근데 이제 이걸 받고 바로 이거를 어, 쓰고 있죠. 어, 수빈 씨. 네. 집이 상당히 예뻐 보이는데 한번 아, 어, 집이 랜선 집들이 가능하십니까? 아, 저 지금 청소를 안 했어요. 아. 드리고로서. 네. 그러면 네, 청소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러면 랜선 네. 집들이 뭐 랜선 집들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빔 프로젝트로 어, 애니 보고 있었어요. 주술회전이네. 어. 맞아요. 이따돌이 유지. 제가 잘 압니다, 저 친구. 스쿠나이 아, 그릇이죠. 네. 맞아요. 저 등치 큰 친구가 되게 로망이 있는 친구고. 그렇죠. 저 최근에 봤는데 네. 재밌거든요. 이제 네. 하실 말씀 끝나셨으면 파테코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파테코님, 네. 제가 25일 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기술에서는 재밌게 보시고
네. 행복한 새벽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 주십시오. 좋은 저녁 보내세요. 네. 브라이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아... 폴리 아니고 플로이. 네, 플로이곤 형님입니다. 플로이곤. 네. 플로이라고 기억하고 있을게요, 형님. 죄송합니다. 어, 어깨 수술 하시는 건 어깨 수술이면 굉장히 큰 수술일 텐데, 어, 꼭 좋은, 어, 수술, 성공적인 수술이 될 겁니다. 그쵸. 네, 이제 마지막 분을 한번 부르시고, 어, 네. 끝을 한번 봐야죠. 끝 할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어,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저는 이제 네. 충전도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어? 네, 원하시는. 아, 네네. 오케이. 아까 전에 저희가 찾았는데. 네, 없어요. 못 하시는 분 한번. 전송. 아니, 전송이 아니지. 뭐라, 아, 연결. 커넥션, 아, 커넥팅을 해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 어, 여기도. 아, 안녕하세요. 여기도 브로콜리가 있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나가시는 거 어떠세요? 아, 진짜. 네. 갑자기? 네, 뭐라고. 아니, 아니. 태코님. 네네네. 태코님, 저 클라우디베이님이랑 내신 노래 엄청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하세요? 클라우디베이님. 저 이번에 실수 나온 것도 진짜 좋고. 실수. 차워가 아주 핫트리였죠. 아, 저는. 아, 근데 진짜 저 원래 그 전에 나갔던. 아, 어떡해, 내 목, 잠시만. 저 침착하시고, 예. 네. 지금, 아, 진짜, 무슨 말을 네. 하실지, 정리를 하시고, 네. 아, 일단, 네. 너가 이 소개 먼저 이 문구를 아, 해야지. 어디 사는 아, 몇 네. 살이시죠? 아, 저 부천 사는 23살입니다. 아, 판타지아 아. 사시는구나.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부천 판타지아요? 맞지. 약간 일산 라페스 같은. 네, 판타지아. 부천에 사는 맞습니다. 23살 정한 씨. 네. 오케이, 네? 뭐라고요? 정하은 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닌가? 저 주희선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정하은 씨가 어디서 나왔어요? 뭐 어떤 분이시죠? 뭔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희선 씨. 네, 희선 씨.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 근데 진짜 다 너무 좋아해. 태코님, 그 보면은 네네네. 태코님 아, 그냥 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 네, 네네. 너씨라는 닉네임 혹시 머시 네네네.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아, 아니고 희선 뒤집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엉, 그러니까 희선을 뒤집어. 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아테코님 이거 술방인가요? 술 한 번도 안 마셨어요. 아니 왜냐면 너씨님을 보고 이렇게 아이디를 보고 머시를 보면 항상 그래요. 너쉬 아... 때문에 이렇게 M을 N으로 바꿔서 어 이렇게 너쉬 그래서 했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댓글을 볼 때. 아 그게 아, 저도 이거 예전부터 쓰던 이름인데 이거 우연찮게 점파이 붙잖아요. 네네네. 영서 좋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네네네. 오 맞아요. 네, 그 제가 원래 네, 영서님 먼저 좋아했었어가지고. 은희 씨 저번에 작업실 안 갑니다. 네. 이제 음악 듣다가 태코님도 알게 되고 이제 가 알게 된 거라 같이 아 클베님을 네, 먼저 이제 저는... 듣다가 이제 네 그 같이 이제 수부님이랑 클베님이랑 같이 작업하신 곡 듣고 점점 알게 된 그렇죠 클베 네. 씨하고 제가 작업한 게 좀 있죠 클베 좋죠 클베 진짜 네, 잘하죠 빅 페어 그래서 제가 근데, 진짜 네 해본다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저희도 희선 씨 좋아합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상남자다운 그거네. 상남자다운 고백을 해버렸네. 고백해서 혼내주자 이런 건가? 마치 혼내 혼 좀 네. 아니 혼 혼 좀 내드릴까요? 이미 혼 이미 너가 혼난 것 같은데 반응 보고 혼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태코님 저 진짜 좋아해요. 저 그 뭐지? 클럽하우스 올해 초에 한창 많이 했을 때 자주 들어갔었어요. 아, 태코님. 저는 클럽하우스 요새 네. 거의 안 해가지고 어 그치. 예전에 아, 태코님 저 그 뭐지? 팔로워도 해주셨잖아요. 아 알죠. 옛날에 명호가 그 클럽하우스를 기억하죠. 들으면서 자던 때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네, 자기선 씨, 그러면 네. 네네네. 플라워 디베이 실수 한 마디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오. 안 돼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안 돼요? 안 되면 나가세요. 진짜 나쁜 놈이다. 아, 태꾼님 너무 매정하시네요. 아, 매정하다 진짜. 저는 그래도 내내 태꾼님 좋아한다고 외쳤는데. 아, 저도 좋아하죠 이선 씨. 저는 여기서 스키니 브라운님에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고백 전에 나가세요. 아, 수분님 진짜 좋아해요. 아, 감사합니다. 클베도 많이 사랑해주고. 아, 진짜. 그 저희 주변 이거 명호 나올 앨범도. 이제 10일 뒤면 나오니까. 아, 그쵸. 그때 또 많이 들어주세요. 25일. 네, 아마 좋은, 좋아하시는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베를 좋아하신다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아, 저 곧 시험인데, 네.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시험을 하시나요, 혹시? 아, 저 약대 편입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약대! 약대! 오. 네네. 아 근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될 건 없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되는데 네. 아까 명호가 말했던 것처럼 뭐 그런 시험은 사실 쉬운 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과 똑같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허들이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다. 이게 안 되면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근데 안 될 거란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붙을 거다 생각하시고 가셔서 이렇게 시험 전에 스택 한번 쓱 훑어보면 그게 다 나올 겁니다. 우리 희선 친구 감사합니다. 우리 희선 친구 꼭 붙으실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 볼 것 같아요.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 약은 안 되지만 어스님의 약은 좋은 약이니까요. 감기약 파이팅! 타이머로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러쉬. 아, 다 끝났는데 3시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진짜 딱 3시까지. 3시까지나? 너 지금 네. 몇 시 왔는데? 몰라. 나 지금 심심해 아직도. 대단한 네. 친구구나. 중간에 내가 탈출할 수도 있겠다. 에이. 아무나 좀 와인 오케이 와인 윙 키드 와인을 이을 와인 키드 와인 영 윙 키드 와인을 이을 아 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잘생긴 친구가 또 오셨어요 잘생기셨네 네.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 머리 스타일이 아주 화끈해요 5대5네 아 뒷머리도 아유 지금 머리 샤워하고 아 지금 보니까 눈썹을 되게 화끈하게 다듬으셨네 네 집착했습니다 어 혹시 없는 건가요? 그게 혹시? 예, 발모제 바르고 있습니다. 아유, 잃어버린 눈썹 꼭 찾길 아. 바랄게요. 예. 예. 혹시 그 너 소개 어디 사는 몇 살이죠, 우리 와인님? 저는 홍대 쪽에서 이제 음악 배우고 있는 24살입니다. 아, 혹시 와인 윙이 닉네임인가요? 혹시 네, 와인 아직은 플러스 영윙인가요? 아니요 아직 앨범을 내지 못하고 익히고만 있어서 아직 와인이라고만 잘 묵혀놨다가 아, 좋게 내려고 그렇군요 혹시 키드와인을 아시나요? 키드와인이요? 네 모르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 태코니 노래만 좋아합니다 오 오늘의 우승자 감사합니다 제 노래가 어떤 점이 피아노 저는 인트로부터 딱 나오는 피아노 사운드에서 이제 끝났어요. 아, 피아노. 아, 오늘 제일 같은, 기분이 좋아 보여 지금. 아, 그렇죠. 진짜, 피아노 라인에서 이미 아, 저는 거기서 이제 반해서 아 이분한테 꼭 배워야겠다 하고 연락을 드렸었던 걸. 어? 제 혹시 네. 답장했나요? 아니요, 안 하셨습니다. 아, 기다리고 정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장을 주시면은 네. 이제 여기서 얘기를 이제 그렇죠. 네. DM으로 넘어가 보는 걸로 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럼 일단은 나가시고 저랑 아, DM으로 메시지 합시다. 네.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좋은 저녁 보내시고 예, 예, 예. 화끈하신 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성곤이 형도 행복하십시오. 네네. 다음 분. 와.
20분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네.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점, 20분. 박세용님, 세용님, 오, 이름이 아주. 이름 멋진데? 어. 뉴 드래곤, 오케이. 버드 드래곤. 저요, 저요. 다음에 한 번 연결해, 연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 뉴 드래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되네요. 어, 목소리가 아주, 오.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간지입니다. 처음이시네요, 되게 처음. 저도 저음으로 해야겠네요. 저도 한정하거든요. 네. 저도 한정하거든요. 저희도 목소리가 무거운 편이라서. 혹시 지금 뒤위에 계신가요? 네, 혹시 저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 수원 사는 25살입니다. 오, 오. 수원에서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 그냥 대학생인데. 오, 예. 수원 사시면은 혹시 인계동 터널 라이트 한번 가보셨나요? 아, 저 사람 많은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아쉽군요. 혹시 좀 이 정적인 거를 즐기시는 타입이신가요? 아, 저는 힙합만 듣습니다. 오, 어, 혹시 파테코를 좀 좋아하셨나요? 아, 네, 저는 처음에 알게 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꾸준히 계속. 어,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 있었다 일상으로. 처음에는 그 스키니 브라운님. 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른 주변 분들을 많이 알아. 그렇군요. 어, 감사합니다. 항상 들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이제 수원도 지금 혹시 거리두기를 좀 빡시게 하고 있나요? 네. 서로 똑같이 서울이랑. 네, 아, 똑같아요. 지금 두 명까지만. 좀 많이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좀 뭔가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평소에 뭐 어떤 거라고 지내시나요? 아, 제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인턴 출근하는 거 있어서. 오, 인턴 출근. 네. 어디로 출근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S사라고. 오, 오, 그것이 샘슨인가요 혹시? 아, 그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오, 오, 약간 딱딱딱딱 들어맞네 퍼즐이. 그러니까 수원이고 S고. S. 아, 와, 와, 여기에서 제일 고학력자에다가 고학력자예요 지금. 우리, 저희 둘은 이 명언을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고 저도 고졸입니다. 저희도 다 저희 다 고졸입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제가. 저 혹시 뉴 드래곤님. 네. 제가 염치가 없지만 혹시 정신을 내신다면. 네. 삼성의 그 사이트 있거든요. 아, 알죠. 정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 진짜. 아, 염치가 없다 진짜. 아, 혹시 저는 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전 아, 그럼. 아니, 명호가 말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우시면 그 직원이 되면 할인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삼성 저 그 전자 제품들을. 시즌 지난 거는 진짜 많으면 50% 60%까지. 진짜? 어. 엄청. 그래서 네, 그 정도. 저도 삼성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가 애플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을 되게 좋아해서. 오,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지만, 네. 오유, 엑스맨이시네? 이게 삼성 가면은 핸드폰 갤럭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갔다 또 아이폰, 아, 근데 다 아이폰 쓸 수도 있어. 아이폰을 편하니까. 하시다 잘리면 아이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애플이 삼성의 고객이기 때문에 또 많이들 쓰고 있는 걸로. 맞죠. 그러면은 어 좀 지금 긴장이 많이 되십니까? 아, 좀 뭔가 설렘 반 긴장 반 이렇게. 긴장할 게 있나? 근데 면접을 볼 때는 좀 어떤 느낌으로 봤습니까? 좀 약간 많이 긴장을 했나요? 아니면 좀 두근두근 됐나요? 좀 설레가지고. 면접은 오히려 좀 긴장을 덜 해가지고 가서 좀 그냥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문제가 조금 빡세다. 좀 뭔가 답이 없다. 제가 이런 면접의 문제가 빡세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아, 질문들에 대해서 어, 네.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잘 답을 하셨나요? 근데 면접은 그렇게 막 제가 이렇게 직무 면접만 뭐 인성 면접만 봤는데 이렇게 크게 어, 인성이 어려운... 좋으신 편인가 봐요, 되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그게 최대 난관이라고 이렇게 아, 그게 이게 애플 인재일까 삼성 인재일까를 가려내는 약간 그런 느낌. 맞지. 그러니까 애플은 약간 뭔가 약간 뭐라 그러지?
아, 뭔가 느낌이 뭔가 있어. 아무튼 애플의 삼성의 느낌이 있어. 아무튼 삼성을 들어가셨다니 정말 축하드리고. 혼자 아는 창호의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이 있어. 내가 보는 느낌.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삼성은 약간 파란 느낌이 있고 애플은 약간 뭔가 하얀 느낌. 아, 빨간 느낌. 빨개? 아, 빨간 느낌 있어 나한테.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간에 되게 축하드리고 이건 진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노래를 들어주시는 분 중에 이렇게 회사를 가신다니. 그렇죠. 노래 혹시 진짜, 파테코에게도 네, 할 말이 있으신지. 노래 진짜 잘 듣고 있고 이제 아까 노래 네 곡 다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좀 아마 타지이실 것 같은데 수원이시면 원래 지내던 곳과 원래 지내던 본가와 좀 타지이죠? 아니 저는 여기서 유치원 때부터 살아가지고 수원에서 운명이네. 운명이네. 운명이야. 대학교도 수원에 있었고 예. 대학이 수원이면은 혹시 중앙대인가요? 예, 중앙 아닌가? 중앙대 서울에 있는 아닌데? 중앙대가 아닌가? 수원의 학교 협성대 수원대 수원과학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 정도? 아, 어쨌든 간에 고학력 되십니다. 아, 아무튼 좋은 밤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파테코, 우선 출근. 네. 파테코님께 한마디.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저도 10년차 아스날 팬인데 함께 열심히 진짜요? 이번 시즌도 응원했으면. 아, 이번 시즌 한번 열심히 응원해보자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즌에 사카가 네, 되게 폼이 올라와가지고 기대가 크거든요. 아, 그죠. 사카가 네. 희망이죠. 네. 아무튼 좋은 밤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아스날 같이 응원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수빈님도 네, 노래 꿀밤 보내주시오. 빠빠이. 아, 경희대. 경희대. 여러명 할 수 있나 이거? 어? 모르겠다. 아, 그러면 한번 여러명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근데 그게 되려나? 잘 모르겠는 거야. 여러명 되는데? 안되네.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잖아. 1대1의 맨투맨이 아니잖아. 그래? 그러면 맨투맨이 아니지.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10년 차면 왜 팬이 되지? 네. 지금 약간 로딩이 걸리고 있나요 혹시? 다른 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지씨 안 받으시고. 네네. 혹시 아까 전부터 저요저요를 엄청 많이 하신 분 계셨는데. 네네. 어디 연희씨? 네네네. 근데 없는데 연희씨가? 연희씨 없지? 네. 없네. 없네요. 예. 이분? 네네네.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행해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저 인천 사는 19살이요. 인천에 또, 네, 인천에 또 한 분이 계셨네. 인천 어디시죠? 저 옥면동이요. 오, 진짜? 오, 진짜. 뭐야? 응? 아, 이따 시켰어요. 아까 그분이구나. 아, 맞아요. 낚였네. 낚였네. 아까 한분이신가? 근데 얘가 수분이 잘생겼대요. 흰머리 좋아하는 사람이죠. 흰머리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사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흰머리 좋아하는 사람 맞죠? 기억하고 계시네. 오빠 나가세요. 왜요? 오빠. 2분 드릴게요. 2분. 2분 드리는데요? 네. 너무 짧죠? 아무튼은. 2분 동안 그 옆에는 흰머리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가지고. 네. 오. 네, 딱 제가 피처링 곡을 딱 고르셨네요.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오빠.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 앨범에서. 아, 네. 그 혹시 지금 대기신가요? 혹시 집이신가요? 아, 아니요, 저희 부산 놀러 왔어요. 아, 아까 부산 갔다 그랬지? 맞아. 네. 부산, 아까 그, 제가 마지막에 섞어 드시면 이제 안 좋다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1분 남았어요, 1분. 아, 네. 혹시 섞어 드셨나요? 저희 건전하게 오늘까지만 놀고, 네. 공부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섞어 드신다?
아무튼 뭐 아 근데 뭐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한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또 어 K3의 K보상이 좀 맞아요. 숨을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도 완전 좋아해요. 어 숨인가요? 어 숨이네. 네, 아 유민님도 최고. 아 유민이 잘하죠. 유민이 앨범도 많이 들었죠. 거기 제가 참여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유민이 걸 들어보시면은 유민이가 굉장히 힐링 음악을 잘합니다. 맞아요. 비릴피에서 저는 짱 좋아해요. 물론 두 분 음악도 다 완전 좋아해요. 비릴피에서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예. 엎드려 절박이. 엎드려 절박이. 파테코는 뭐... 최고. 당연히 파테코 최고. 당연히 파테코 최고. 저 진짜 근데 진짜 애들한테 진짜 얼마나 홍보했는지 아세요? 제가 파테코를 홍보해주셨나요? 네? 파테코를 홍보하셨나요? 아니 제가 어저께 스브님 언급했잖아요. 새벽에 영상 봤다 언급하면서 새벽에 스브 아시나요? 네네네. 네. 아 근데 처음에는 얘 플레이리스트 보고 뭐야 뭐지 이게 싶었는데 아까 방금 라방 보고 입덕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종종... 얼마나 파테코님 와. 종종 라방 파테코 노래 완전 사랑해요 진짜. 목이 아 오케이 파테코님 노래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저 진짜 진심인데. 아, 우리 후배님들 네, 감사합니다. 꼭꼭 인천 옥련동 와주세요. 곧 가겠습니다. 네, 떡볶이 먹으러. 이제 커피빙수 먹어야지. 네, 커피빙수 먹으러 갈게요. 알았어요. 네 조심히 놀러 들어가시고 그 올라오실 네. 때 조심히 올라오세요. 네, 꼭 좋은 노래 많이 해주세요. 네, 라이브 종종 팀에서 예 서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 차트인 하시면 제로투 쳐주시면 안 돼요? 제로투? 저요? 아, 두 분 다예요, 두 분 다. 저는 차트인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명호가 제일 유력하죠? 키 크고 차트인 아마 한 추리했습니다, 그냥. 오! 오 진짜! 여러분, 파테코가 100위 안에 진출을 키 크고가 한다면 두 분 다 하실 거죠? 아니 저는 제 노래가 아닌데 제가 두 분 다 꼭 해주세요. 제가 뭐 깔짝깔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네네 뭐 어차피 애니 노래도 춤 많이 추니까 아무튼간에 뭐. 그 후배님들. 네. 네. 이제 나가실 시간 됐거든요. 이제 코 잘 시간. 네. 코 주무시고 네. 좋은 밤 보내세요 부산에서. 네. 네. 바다 많이 보고 오세요. 네. 바이바이. 비빔 당면 네. 드세요. 네. 네. 제가 왜 제로트를 왜 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 어지러워. 아무튼 간에 뭐 제로트 제도 한번 옆에서 깔짝 뭐 한 10초 정도 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닐 수 있네 이제. 아 네. 오케이. 아시는 분이신가? 아, 아는 분인데 이번은 근데. 안녕하십니까? 네 연희 씨 안녕하세요 연희 좋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안 해줘요? 했어요. 왜 이렇게 라이브 신청을 거셨죠? 저요? 이유가 궁금해지네 갑자기. 저요? 네네네. 라이브 왜 이렇게 신청했냐고요? 라이브? 어디 사는 몇 살이신지부터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동탄 사는 22살입니다. 동탄 22. 네. 혹시 지금 하시고 있는 직업이 뭐죠? 저요? 네네네네. 저 백수입니다. 아, 어, 그거 혹시 불독 스피커인가요? 오. 오, 이거 좀 간지인데? 멋있다, 스피커. 멋있다, 이거. 혹시 저거 이런 건 얼마 하나요? 이거요? 네네. 200이었나, 300이었나 했던 거 아니에요? 오, 뱅이놀룩슨이 저기 들어가 있는 거네, 거의. 그것도 있을 걸, 이거? 어, 진짜? 아, 혹시 아닌가? 어떻게 아시는 분이신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누구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내 친한 동생 중에 지승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지승이 때문에 알게 됐어.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지. 네 근데 저 스키니 브라운 님도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혹시 저... 파테코의 노래는 자주 들으시나요? 아 그럼요. 혹시 파테코의 대표곡을 좀 한 두 개만 꼽아보자면? 파테코 님 노래요? 네네. 레이니데이랑 디엥님이랑 같이 하신 그 노래 아닐까요? 그 노래가 뭘까요? 이름이? 오하이오 모시였던 것 같은데? 모시기? 아니.
네. 뭐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사실은 듣기만 하면 맞죠. 됩니다. 저 스키니보라님 때 그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네네. 혹시 픽스유 그 앨범 그 커버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이 혹시 본인이신가요? 어, 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쓴 거, 제가 뭐 그린 건 아니지만, 약간 저를 표기하듯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트웍을 하시는 분께. 이 옆에 여자분은 누군가요?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제가 곡을 이뤄가는데 약간 세계관 같이 가는 이런 누군가?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팬분들이나,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느낌? 이게 사실 제가 뭐 이 얘기를 하자면은 베리 러브 마무드 그 앨범 보면은 네. 베리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분들 누구든 간에 그러니까 뭐 이게 좀 장황해지는데 아무튼 간에 약간 가상의 인물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세계관이 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태콘이 혹시 더 재미없나요? 재밌는데요, 너무.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죠? 조현희 씨? 네. 다음에 커피 한잔 하시고. 나갈까요? 나가주실래요, 지금은? 네, 네, 저 팬 그만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조현희 씨? 뭐지 이게 왜 이렇게. 그럼 다른 분 모셔볼까요? 다른 분도 있나요? 아니 뭐 저요 저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 저요님들 오케이 오케이. 저씨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명호랑 한번 연락할게요. 연희 씨 진중한 얘기를 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연락할게 연희 씨. 네 들어가. 오케이. 네. 뭐 블록 스피커가 아주 그러니까 비싸네요. 너무 비싼데? 이제 마지막 한 분이거든요, 진짜 이제. 이제 2분 남았으니까 마지막 한 분이 막분 하시고 네네.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분을 예지 씨가 제가... 그거야.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 선수거든. 진짜? 아니 너가 불러오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성분만 좀 많이 했으니까 계신다면은 남자분을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베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권 님. 안녕하십니까? 예지 안녕. 예지 안녕하세요. 할 말 있어서 들어왔어요. 어디 사는 몇 살이시죠? 아 저 서울 제주 사는 23입니다. 서울 제주요? 서울도 살고 제주도 사는. 아, 집이 혹시 자가가 두 개신가요? 네, 집은 서울이고요. 아, 본가가 서울이시고? 네. 제주에서 혹시 명호가 아까 했던 말처럼 혹시 운동을 하고 계시나요? 네네. 오, 축구. 축구 선수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어쩌다 알게 됐어요, 분들. 어쩌다가. 클럽하우스에서 알게 됐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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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또, 예. 그, 축구 선수를 굉장히 그 하다 보니까 인터넷 야, 친구 그렇죠 레전드 친구죠. 그 원래 파테코 팬이었는데 저희 이렇게 아시고 먼저 아는 척 해주셔가지고 오 네네네. 그 근데 웃긴 게 네네. 내가 이분 알고 있었어. 아 너가? 내가 경기도 보고. 그치 그치 그치. 오. 근데 신기해서 엄마한테 나눠봤는데 네네. 우리 다 그거더라고. 아 아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치. 노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세부님도 팬이에요. 아, 저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분께도 그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다고. 네, 혹시 그 운동하시다가 하고 네?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태코님한테. 아, 네네. 하세요. 사랑해요. 오, 저도요. 네. 네. 고백해서 혼내주자. 네. 아, 그럼 이만. 아, 집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럼 직접.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찐막을 한번 지금 진짜 뭐지? 저요 저요가 엄청 많으니까 네네네 CH님 GS님 수진님 잘못 읽으면 큰일 나겠다 또 마지막 한 분
GS님, CH님, 수진님, CHA님, 오케이. 자, 여기서, 너의 클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네네. 파테코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떤 분이었죠, 아까? 아니, 이렇게까지 가능해?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이분이었나? 어. 오케이. 이렇게까지 가능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 했다. 안녕하십니까. 아, 뭐야.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누구요? 오. 아. 오, 선글라스가 아주.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그, 저희 옆에서부터 이렇게 해도 되나? 옆이 누군데요? 옆이 이제 검은색 배경의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 다르구나. 그러니까. 네. 아, 저는 그 파주 사는 18살 김수환이에요. 그렇군요. 아이디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아, 그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친구가 벌칙으로 해줘가지고. 아, 네네. 아, 아 그러면 이제부터. 네. 지성님이라고 그럴게요. 지성님. 아, 네네네. 아, 이름이 서현인데. 서현님. 네. 지성님. 서현님과 이제 그 오늘의 먹방은을 켜주신 분. 먹방은을 켜주신 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늘의 먹방은을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해야겠다. 아, 이거 네네. 프로를 잡죠. 저는 강서구 사는 21살 염수진입니다. 네네. 네. 강서구.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네, 저는 광주 사는 18살이요. 오, 그 서현님과 아, 광주가 친구네, 둘이. 아, 광주예요? 네네네. 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줌 같은데, 약간? 줌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네. 혹시 아, 저 잠깐만요. 배우고 싶은 할 과목 있어요? 아, 할 말 있으시랍니다. 네? 할 말부터 하세요. 네. 아, 태권님. 하차 수업 할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Oh I'm My Night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얼른. 당신이 먼저 부르시면 할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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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부탁 소원이에요, 저. 소원이에요? 네. 소원을 함부로 쓰시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뭐 파테코의 음색을 듣고 싶... 오, 레몬이 나왔다. 아무튼 듣고 싶으시다면 한번 영어 한번 그래요. 한 소절 불러주세요. 가족이 돼주라. 또. 내 집이 돼주라. 또. 다음 가사를 잘 불러가지고. 나도 날 줄 테니. 오. 어떻게. 한 소절 만족하셨나요? 네.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소감이 어떠세요? 약간. 소감이요? 네, 약간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노래가 저는 근데 그 뭐지? 아직 밖에서 제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저희가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아이 저 유병재 짤 좀 어떻게 해봐 아 집중이 안 저 유병재 저 님들 네?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 이제 단체로 진행 좀 곤란하거든요 좀 왜요? 좀 저희 조상적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 무대 왕급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 근데 레몬이 좀 충격적인데요? 레몬이 되게 GMO 레몬인가? 왜 주먹을 들어 왜? 왜 주먹을 들어?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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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는데? 나도 저거 해볼까? 예 여러분들 네네 어휴 좀 정상적으로 좀 해주세요 충분히 나가셨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이 파테크님 노래 중에 나간 자리에 있어요 네? 파테코님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어떤 거? 네, 어떤 노래 좋아? 별과 달의 이야기 엄청 좋아해요. 뭐지? 별과 꿈의 이야기예요. 아, 별과 달이 아니라. 아, 까먹. 아 그거 근데 진짜 좋아해요. 한 소절 불러줄 수 있어요? 지금 물폰이. 하나 둘 셋 넷. 아 좀 부끄러워. 어차피 레몬이잖아요 당신. 파테코 줘야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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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부끄러운데? 그럼
컷 그럼 컷. 아니다 넘겨버린 게 아니라 네. 아 화면을 넘겼다. 잘못 넘기셨나? 어 그런가? 다음에도 있고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이제 자기 소개를.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인천 사는 22살입니다. 어 우리 인천 후배가 또 있구만. 아유 그럼요. 네. 네네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전 조혜인입니다. 네 조혜인님. 아~ 네. 혹시 조혜인 존슨이신가요? 하지 마세요 파테쿠님. 제가 그거 말하지 무슨... 말랬죠. 근데 팬이거든요. 네. 아, 아시 네 두 분이 좀 그 그렇죠. 대화를 나눠서 보셨었죠? 네, 맞죠. 네. 아 그럼요. 근데 레몬 필터가 약간 되게 오. 여러분들 충격입니다. 너무 시간 이 지체되면은 개념 없는 인성 팝니다 뭐야? 이런 필터가 다 있어? 아니 여러분들 그럼요. 너무 정신이 지금 좀 없거든요.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기 하트 선글라스를 쓰신 분이 제가 이제 리트리버를 좋아하는데 리트리버를 키우시는데 리트리버가 지금 같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 아쉽다. 지금 언니 집에 갔거든요. 네, 그 휠피이죠, 휠피. 네. 또 고양이. 휠피. 고양이요? 고양이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불러봐야 돼요. 고양이도 레몬 키워지나? 아니, 안 되지 않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전채연 씨, 죄송한데 저 노래 부르라 그만 부르세요. 오, 필터가 잘... 오, 귀여워. 시즌의 치즈. 아이고, 아이고. 어 반응. 어머. 핑크 젤리. 어 핑크 젤리. 어 젤리. 어 귀여워. 귀여워라. 오 레몬이다. 네 여러분들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 봤으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 레몬님부터 파테코에게 네? 한 마디를 한번 해주신다면 파테코 스키님으로 한 중에서 골라서 한 마디 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저는 일단 그냥 네네. 두 분 다 같이 말, 아 통합해서 말하면 안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요?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예. 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시는 파테코님한테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일단 되게 이번 신곡 아까 1분짜리 3번 그거 해주신 거 들었거든요. 네네. 아... 네. 엄청 노래가 좋더라고요. 제가 근데 월요일날 생일이거든요. 아. 와우. 그래서 그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듣고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몬님. 감사합니다. 레몬님 감사합니다. 아, 레몬아. 레몬아. 저 그리고 저 레몬 혹시 쌍꺼풀 수술 하신 건가요? 아, 쌍수 아니 사연이 쌍수 하셨군요. 예, 네, 오케이 저, 오케이 아니었어요. 저 서연아 생일 파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네 쥐성아 생일 축하한다. 어머 아니 레모나라고 해주세요. 서연아 생일 축하한다. 서연아 레모나라고 해달라고. 레모나 아 레모나 생일 축하한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길 진심으로 바라겠다. 다음 분, 네. 다음, 네. 이제 그 하트 선글라스를 쓰신 분. 네네. 우리 파테코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파테코님께 할게요. 네네. 두 분 다 하면 안 될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하세요. 같이 할게요, 그냥. 네네. 내일 점심 메뉴 좀 추천해 주세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칠리새우? 아니, 칠리새우 말고, 너 추천해봐. 90...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나 3시잖아요. 그럼 점심에 안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요? 지금 이 3시요? 전 일어날 거예요. 아, 일어나실 거. 아, 내일 네, 일어나시면. 아, 지금. 그냥, 눈 뜨시면. 네. 추천해봐. 눈 뜨시면 그냥, 집에 있는 스팸 구하고. 계란후라이 해서 그냥 대충 드세요. 아, 저희 추천은 네네. 추천은 네. 순대국집
밥이나 이 수유 그 뭐라 그러냐 그 보쌈집 가서 1인족 1인 보쌈 세트. 오케이. 1인 보쌈 세트로 아, 가. 그리고 아 맛있겠다. 밥 꼭 시켜 드세요. 네. 네 시켜 드세요. 밖에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케이. 혜인님. 네. 네 파테코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테코님. 네네네 말씀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네. 아, 네. 걱정 열심히 하시고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그리고 저 레몬 나중에 나도 한번 라이브도 해봐야겠다. 저 근데 혹시 레몬 말고 아보카도도 있나요? 아 저 브로콜리 있는데 다른 계정이. 브로콜리. 혹시 이건 뭐라 치면 나오나요? 보내드릴게요.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아 저 근데 궁금한 거 다들 MBTI가 어떤 건지 수부님이랑 세코님이 저희 둘 다 인프제입니다. 아 제가 돌아가. 아우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네. 나는 유노유 너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열정이다. 나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다. 나는 지치지 않는데 난 유노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유노유노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나가보셔야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이래서 교수님들이 네. 수업을 힘들어하시는구나. 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교수님. 아유 박 교수님 들어가세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그 열정 잊지 마시고 네. 거리두기 네. 조심하시고 네 들어가세요. 조심히 꿀밤 보내주시오. 네. 꿀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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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어떻게 나가지? 네 나가시라니까요. 잠시만요. 네 5초 안에 나가세요. 아유 예. 어쨌든 이렇게 좀 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 네, 저희 방송 엔딩곡으로 네, 25일날 나오는 신곡 사라지나요를 띄워드리고 약간 네 물러가도록 네, 해봐야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성곤이 형이 네.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입니다. 네. 그대는 여기 나와 있기에 아, 올리면 안 돼요. 네. 그대 기억
25일 6시. 예, 여러분 25일 6시에 나오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바로 바로.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바로 바로.